열차 이용객으로 붐비는 서울역에 때아닌 패션쇼 무대가 펼쳐집니다. 한여름 피서지로 떠나는 여행객 옷차림.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청춘 남녀 모델이 대합실 내부를 활보합니다. 이번엔 역사 플랫폼으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KTX 열차 배경으로 여유 있는 워킹을 뽐냅니다. 화려한 무대와 조명은 없지만 이들이 걷는 곳이 즉석 런웨이가 됩니다. 평소 보기 드문 풍경에 시민들은 분주히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공항 놀러 가는 그런 느낌의 이제 여름 파티 느낌도 내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쇼를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시민들 여러분이랑 같이 한 것 치고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어제 서울시가 개최한 서울 365 패션쇼. 동대문과 서울광장 등에 이어 올해 7번째로 열린 건데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별한 볼거리가 됐습니다. 40명의 패션 모델 지망생은 물론 신진 디자이너들에게도 꿈을 키워주는 무대가 됐습니다. 디자이너들에겐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도요.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해서 자체 패션쇼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무대를, 좋은 패션쇼 무대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하나가 있고요. 청각장애인과 힙합댄서 등 다양한 사연을 지닌 청년이 함께 꾸미는 서울 365 패션쇼. 다음 무대는 이달 중 광화문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